여기 이제 동을 때 지금 세면 연기 위치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때 여기 지금 425야 어? 네. 전에도 얘기했다지만 여기서 425 체크를 하고 200 그러니까 400 이제 물통을 400으로 접어.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물통이 오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세면기 여기는 세면기 500이라고 쳐보자. 요 기준에 세트하면은 여기서 640이야 그래? 네. 네. 640에 500, 500이면 250이지. 이렇게 요정도 공간이 넓지. 17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파티션 공간 봐야돼. 파티션 공간도 지금 여기서 750이면 딱 지금 딱 좋은 간격이야. 괜찮아 그치? 네. 이러면은 자 거울이 600이거든. 거울이 600이니까 여기 300에서 이렇게 해도 유격이 나와. 공간이 나와. 밸런스가 좋다고 보면 돼. 그지? 응. 그래서 여기서 지금 40이니까 4에다가 표시를 센터를 표시해 놓고 여기서 여기가 1350짜리니까 675로 나눠. 그러면 여기 위도 떨어지고 675 하면은 여기 기준 떨어지거든? 네. 네. 여기서는 380. 여기서 410. 딱 좋아, 지금. 위치가. 그럼 여기서 이제 센터 잡아가면 돼. 그러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나왔어요, 여기는. 이미. 그지? 공간 네. 여유가 있잖아. 여기서 총기를 해볼까? 2150 나오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욕실이야, 사이즈가. 그러면 여기서 1080, 그러면 여기 준에서 1080, 여기 준에서 이제 센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동을 자르기 위해서는 한쪽만 재면 여기가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 준에서 410이면은 이거 똑같이 이게 면이 맞았을 때야. 여기서 410 표시를 해. 그지? 메인을 올릴 때 여기 여기 딱 라인을 잡으면 되지. 뭐 상황에 따라서 달리는 거는 뭐 틀리겠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 기준에 센터 맞춰도 되고 여기 기준에 맞춰도 돼. 그리고 문에 걸려도 요즘은 댐퍼를 쓰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문 폭을 재는 거야. 그러면 680 나오지. 그러면 요 라인 끝선에서 680인데 1cm를 더 줘.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기준에서 센터를 딱 잘면은 확창 유격이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달리는 데 지장이 없어. 그럼 만약에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사이즈 재면은 이게 얘가 600이야. 그러면 여기서 300을 표시해. 그치? 300을 표시하면은 여기다 갖다 대면 돼. 가슴 높이에서 좀 올라가는 정도. 네. 이 정도면 바로 이제 쓸 수 있고, 또 작은 사람도 쓸 수 있고. 아주 키가 큰 사람 아닌 이상은 이 정도면은 보통 한 1300이 넘어. 1300에서 1350 정도 될 거야, 높이가. 네. 그 기준은 뭐 정해져 있어, 어디에 없으면. 상관도 없는데, 여기는 한 1300은 30? 3반, 맞지? 네. 그 눈대중으로도 대충 맞추자.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익숙해져. 그래서 코너선 반 찍고 이제 여기 나중에 달아도 돼.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바라기 방향이 대방향이 이쪽이면 여기는 선반을 설치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소비자분한테. 그리고 파티션이 이제 달리는 부분이라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웬만한 기준에서는 파티션을 높이를 기준으로 거울 장을 달아주면 보기가 좋아. 근데 파티션은 여기 있는데 장은 또 이 위에 있고 거울장은 이렇게 있으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그지? 네. 그래서 대부분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지. 됐어.
순서는 상관없어. 수돌 먼저 달든지 뭘 먼저 하든지. 어? 예. 그거는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마킹을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기준 선까지는 필요하지. 오, 참 아파,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폭을 찍어주면. 여기서 이제 내가 잘못 들었다 그러면 조금 옮기고, 합격이 된다. 그럴 때 반전 안 들으면 생각하는 기준보다 삐딱하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 자세는 항상 수평 맞춰서. 타액이 오돌조돌 하잖아. 그리고 문을 다 항상 이 넉넉하게 채워놔야 돼. 이러면 또 고르는데 시간이 걸려. 지금 이물질들이 막 섞여 있잖아. 네. 넉넉하게 있으면 한 방에 다 집어서 빼거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되지? 네. 편하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먼저 잡아주는 거야, 들어갈 때까지. 그 망치질은 반듯하게 때려야 돼, 이렇게. 좋아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 그리고 타일도 보면 사인펜이 먹는 타일이 있거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작업해야지. 나중에 여기저기 다 그려놨는데 안 좋아져봐. 도착되지. 칼은 항상 이 칼대가 닿으면 안 되니까 여기가 내가 자신 없으면 여기다 테이프를 발라놔야 돼. 여기 잡고 최대한 여기서 얘가 눕힌 상태에서 반드시 톡 톡 이렇게 끝이. 대부분 이거를 구멍을 깊이 뚫고 칼불로 안 자르고 박는 사람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오래 못 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실리콘도 안 발라. 이런 사인펜 같은 거는 이제 대부분 지워줘야지. 사인펜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는 사람도 많거든. 뭐든지 기본은 실리콘이야. 실리콘을 발라줘야지. 얘가 튼튼하게 버틴다. 액세서리 모양에 따라서 실리콘을 발라주는 거야. 여기는 구멍을 막아주면서 나중에 접착제가 되고. 이게 우둘두둘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접착이 잘 안 돼. 그래서 실리콘 꼭 해줘야 돼. 구멍도 막아주고. 번거로워. 번거로운데 이게 맞는 거야. 일은 비싼 돈 주고 공사하셨는데 어? 얼마 안 돼서 다 떨어지고 고장을 만들잖아. 피스도 거기에 맞을 수 있었어야 돼. 수세 피스 안 붙잖아. 이런 거 써줘야 되는데 물을 안 닿는 데는 괜찮아.
물이 안 닿지만 이제 커버가 되고 이제 커버가 되는 거는 액세서리 괜찮은데 오픈이 되어 있는 이 피스가 오픈이 되어 있으면 녹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 세게 조이는 게 아니야. 이거 알아? 이건 실리콘으로 버티는 거지. 세게 꽉 조이면 타일이 언제만 깨져. 그러면 저 내가 힘 조절을 못한다. 그러면 시공도가 바로 한 번 더 조여주는 방법도 있어. 이거 피스를 확인해야 돼. 이게 스텐, 오리지널 스텐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붙지, 대가리. 안 붙는 것도 있어, 이렇게. 그지? 응. 봐봐. 100% 스텐은 아니야, 이런 게. 살짝은 붙잖아. 응. 일반 철피스처럼 붙지는 않지만, 살짝은 붙어. 이런 부분들이, 녹이 살짝은 쓸 수 있어, 만약에 쓰다 보면. 피스가 이제 좀 두꺼워야 되는데 좀 얇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작업할 때 피스가 너무 좀 상태가 안 좋다, 좀 약하다, 짧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피스로 교체해 주는 게 좋아. 그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런 브라켓들은 이제 손반들은 브라켓이 가장 중요해. 브라켓이 약하면 그 오래 못 가. 부러지게 돼 있어.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옛날에는 중국산 제품이 많아서 그 중국산 제품들이 잘 부러졌어. 그래서 막 손발이 떨어지고 막 다치고. 요즘엔 그나마 이제 많이 좋아진 거지.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고 가격대를 맞춰주니까. 옛날에 중국산이 만 원이면 막 국산은 막 3만 원 막 이랬거든. 3만 5천 원? 지금 그 가격은 아닌데. 이거를 하나만 이렇게 다른 박는 사람이 있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뭐 수공거리 같은 거는 남쪽에서 힘을 받으니까 박을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만 박아도 돼. 대신에 이제 접착제를 써서 같이 해주면 괜찮지. 보강이 되지. 피스로만은 좀 한정돼 있고. 꼭 뭐 피스 긴 걸 쓰고 뭐 꼭 많이 박는다고 튼튼한 건 아니거든. 얘네가 프레임이 두꺼우면 이게 좀 플로도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얇아 지금 브라켓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짝만 좀 더 풀려면 빠져버린다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링 처리가 되어 있으면 묻었으면 이렇게 지워주고. 유분이라는 게 제대로 안 닦으면 잘 안 지워져.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다 깨끗이 지워졌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지우면 그래요. 이제 바로 맞아. 코너선만 달려면 지금 여기를 실리콘을 쌓아야지 먼저. 그지? 네. 그럼 이제 이 주변을 정리를 해줘야 돼. 깨끗하게. 우두두들해서 모양이 안 이뻐. 그래서
대충 쏘고 한 방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야 이렇게. 안 그러면 면을 이쁘게 못 잡아. 봤어? 네. 잘 떴거나. 대부분 다 이걸 피스로 막 꽉 조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어차피 풀려서 이게 더럼더럼 거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리고 이게 방수, 뭐 방호구센터라 해갖고 뭐 이렇게 고무 개스킷이 있지만 솔직히 이게 완벽하게 안 맞아. 이런데 딱 걸리면 물이 들어가. 네. 뭔 말인지 알아? 네. 이 안으로. 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어. 틈이 있잖아. 네. 얘가 완전 못 잡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게 걸리면은 이렇게 실리콘을 여기도 발라주고, 테두리 발라주고, 발라주고. 그지? 네. 만약에 여기가 힘을 못 받으면 또 여기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착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실리콘이 좀 나왔지, 삐져나왔지. 네. 이 실리콘은 깨끗이 안 닦으면 나중에 누래질 수 있어. 그냥 바르면서 아예 이렇게 밀봉을 시켜버려. 봐봐. 틈새가 메꿔졌잖아.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도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만큼 안전한 욕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몇 맞춰가지고.